왓츠 어프로 기똥찬 똥찬입니다. 이번 갤럭시 탭 S8은 큰 변화가 없는 제품이에요. 특히 제가 구매한 S8과 S8 플러스 같은 경우는 전작 대비 조금 다듬어서 출시한 느낌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변화는 역시 울트라 사이즈입니다. 14.6인치라는 태블릿 크기가 필요하신 분들 이번 갤럭시 탭 S8이 분명 큰 변화라고 느낄 거예요. 하지만 저처럼 뭐 노트북이 따로 있고 한 11인치에서 13인치 정도의 태블릿이 필요한 분들에게는 큰 변화는 느낄 수 없는 제품이긴 합니다. 그래도 제가 구매한 게 갤럭시 탭 S8 11인치 모델이기 때문에 요 녀석을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고스 업데이트부터 이야기를 해보자고요. 먼저 업데이트 전에도 제가 테스트를 많이 해봤는데요. 가장 눈에 띄는 건 제대로 된 성능이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온도를 자세히 보면 40도 수준으로 꾸준히 유지되는 걸 볼 수 있죠. 그 말로만 듣던 고스라는 소프트웨어를 통해 성능을 너프시켜 온도를 제어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뭐 내구성은 조금 더 좋아지고 배터리 효율도 높아지고 무게도 가벼워지고 가장 중요한 단가도 좀 내려갔을 겁니다. 굳이 이렇게 악수를 둬야 됐나 이런 생각이 들긴 하지만 시장 상황이 녹록치 않거든요. 삼성도 약간은 이해가 갑니다. 물론 믿고 구매한 소비자 입장에서는 화가 부글부글 끓죠. 어쨌든 최근 업데이트를 통해서 퍼포먼스 모드란 걸 만들어줬죠. 요걸 켜고 한번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확실히 퍼포먼스는 좋아졌습니다. 온도도 아주 퍼포먼스답게 뜨겁게 나오는 게 문제긴 하죠. 두 화면을 비교해보면 확실히 큰 차이를 느낄 수 있죠. 온도 차이도 한 4-5도 정도 났습니다. 원래 칩셋이 발휘할 성능을 이제서야 제대로 발휘해주니까 이걸 어떻게 보면 퍼포먼스 모드라고 만들기보다는 일반 모드 그리고 그걸 껐을 때 너프 모드 요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하드웨어 자체가 이렇게 방열판이 작게 뭐 쿨링이 잘 안 되게끔 설계가 되었어요. 어쨌든 우리 소비자가 감수해야 되는 부분은 발열과 배터리 효율인데요. 이건 아무래도 단기간 뭐 한 달 만에 이렇게 티가 나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되고요. 장시간 사용했을 때 분명 내구성에 문제가 생길 거라고 봅니다. 배터리도 광탈할 확률이 있죠. 제가 생각하는 이번 갤럭시 탭 S8의 가장 큰 단점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활용성 면에서는 괜찮았습니다. 특히 필기를 하고 그림을 그리는 용도의 안드로이드 태블릿이 필요하다면 갤럭시를 넘어서는 태블릿은 없죠. 비록 제가 가진 제품은 LCD 제품이다 보니 S펜의 레이턴시가 조금 더 느리긴 해요. 그래도 충분히 빠르다고 느껴졌고요. 애플 펜슬과 비교해도 더 좋다고 느껴지는 부분이었습니다. 애플 펜슬은 따로 구매를 해야 되잖아요. 15만원 가까이 되는 가격을 줘야 되기 때문에 기본 구성으로 주어지는 이 S펜은 확실히 가성비라고 느껴졌어요. 그 외에도 가성비 면에서는 충분히 괜찮죠. 애플의 플래그십인 아이패드 프로는 한 단계 위급의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럼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건 최근 5세대를 출시한 아이패드 에어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물론 M1 칩셋을 따라갈 수 없겠죠. 발열 투성이의 칩셋은 성능 면에서는 확실히 떨어지긴 합니다. 하지만 하드웨어적인 부분 뭐 120Hz의 디스플레이라든지 S펜의 활용성이라든지 가격 대비 확실히 더 좋은 느낌이 들어요. 즉 게임이나 동영상 편집 같은 엄청 고성능의 작업을 하지 않는 분들이라면 충분히 괜찮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저처럼 갤럭시가 주 스마트폰인 분들은 아이패드가 살짝 불편할 때가 있거든요. 삼성이 반성의 의미로 할인을 좀 후려친다면 구매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칭찬할 부분들은 콜라보를 통한 쓸만한 앱들을 런칭하고 있다는 건데요. 지금은 사용할 수 없지만 영상 편집 근본 앱인 루마 퓨전도 곧 출시를 할 것 같고요. 그림을 그리시는 분들에게 많이 사용되는 클립 스튜디오도 출시가 되었죠. 덱스도 여전히 발전 가능성도 있고요. 뭐 이런 부분들을 보면 삼성이 지금 나름 포기하지 않고 있는 그 전문가용 태블릿 아이패드 프로라는 너무 강력한 라이벌이 있기 때문에 쉽진 않아 보이지만 그래도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는 게 눈에 띄었습니다. 자 이제 종합해서 정리해 볼게요. 이번 갤럭시 탭 S8은 고스 논란만으로도 그냥 망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능 치팅은 누가 뭐라 해도 잘못된 방향이었고요. 이후 대처도 유연하다고 볼 수 없죠. 제가 이 녀석을 살 때 지불한 금액 80만원 정도의 금액을 지불했잖아요. 그 성능을 내기 위해서는 바로 제가 리스크를 짊어져야 됩니다. 뭔가 그렇게 업데이트를 했어요. 그래도 추천드리고 싶은 분들이 있다면 펜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안드로이드 태블릿이 필요하신 분들 영상을 많이 보시는 분들도 아이패드보다는 조금 더 좋은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 분들은 아이패드를 구매하시는 걸 추천해드려요. 그냥 아쉬운 점이 있다면 애플의 독주가 좀 눈에 띄거든요. 모든 산업이 그렇지만 지금 1등이 그냥 독점하는 시장으로 가고 있잖아요. 이 태블릿 시장, 스마트폰 시장 이번 계기로 인해서 삼성이 뭔가 설 자리를 많이 잃은 것 같아서 좀 씁쓸한데요. 좀 괘씸하긴 하지만 뭐 한국 사람이라면 또 애플의 가격이 너무 얄미우신 분들이라면 삼성을 좀 응원해 줄 필요는 있다고 봐요. 이번 일을 계기로 많이 발전하는 삼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더 밝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에 봐요. 똥 봐.